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이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저 질문 드렸으면 해서요. 이게 사건의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핵심이 그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그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과 알고 있었느냐인 것 같은데요. 그 진술서 쓰신 내용하고 검찰의 그 대장동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장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2014년 6월 말하고 2015년 4월 달에 그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시장 측에 제공한다고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그 보고가 됐고 승인이 됐다고 이렇게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좀 네. 핵심인 것 같아요.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우리 조 기자님이 들은 바에 의하면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그 진술이 그렇게 나와 있다. 누가 진술했답니까? 유동규 씨의 진술. 유동규 씨가? 네. 유동규 씨가 저한테 말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말했답니까? 들었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 전혀 알 수 없었단 얘기. 유동규 씨가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죠? 그걸 전문 진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카더라 들었다. 증언도 그 증언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사야 할 수 있지요.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기자님이 뭐라고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됩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 공소장에다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거에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기소하고 증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하고 증거가 있어야 처벌한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죠.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을 시킨다든지 왜 증거가 필요하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랬죠. 반역죄를 물으려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든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문을 당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됩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죠. 검찰이 주장하고 언론이 쓰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